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청주시의회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6급 이하 행정직은 정원 초과가 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았는데요. 일단 순조로운 조직 구성이 가능할 전망인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까지 남은 해결 과제들은 무엇인지 임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시의회 전출 희망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현 의회 사무국 직원 19명이 남기로 하면서 추가 모집 인원은 모두 23명. 많지 않은 숫자지만 첫 시행인데다 승진 요인 등이 적을 것이란 우려 탓에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4명을 뽑는 6급 이하 행정직은 정원보다 초과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새 의회 사무국 구성은 차질 없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직원들이 아마 이제 지방의회의 그런 달라진 위상이나 이런 미래를 보고서 또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 사무국의 조직이 좀 더 확장되거나 이런 미래를 보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 5급 자리는 미달돼 15일 접수 마감 후에도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집행부 공무원이 의외로 파견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보다 작은 조직인 만큼 승진 요인이 적다 보니 간부급에선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공모를 거쳐 보직 인사가 단행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에도 인사권 독립체제가 가동되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인사, 교육 시스템 확립, 특히 의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권한을 견제,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적절한 인사 운용 방침들을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 하에서 승진이나 인사 전보나 인사 운영 같은 것,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를 위한 청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순조로운 조직 구성을 시작으로 당초 취지대로 연착륙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